안녕하세요. 전녹스입니다. 오늘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의 유용한 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크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크롬 마인드맵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팁및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을 나누고요. 팁및 유용한 정보 중에 오늘은 검색 주소창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를 꺼내고요. 검색 주소창 바로가기. 이거는 Ctrl L도 있고 Alt D도 있거든요. 해볼까요? Ctrl L 하면 바로 가죠. 그 다음에 Alt D 이거 바로 가죠. 자, 여기서 Ctrl L이나 Alt D를 하셔가지고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탭 쪽으로 열면 탭이 열리면서 새로 열리고요. 이 주소를 북마크 바에 갖다 놓으면 북마크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 탭으로 열기. 검색어 플러스 Alt Enter를 하시면 새 탭으로 열 수가 있거든요. 검색어 만우절 해서 Alt Enter 여기 새 탭으로 열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검색자 플러스 탭. 지금 구글에서 만우절이 검색됐지만 주소창에 네이버로 NA 치면 네이버가 되죠, 그죠? 여기서 탭 키를 치시고 만우절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죠, 그죠? 다음 다자만 치니까 나오죠, 그죠? 여기서 탭을 치고 만우절 이렇게 하면 다음에서 검색이 되죠, 그죠? 검색되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빙도 마찬가지입니다. 빙 BING 해가지고 탭키 치고 만우절 이렇게 하면 빙에서 검색되죠, 그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검색어는 어디를 참고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눌러서 설정 가셔가지고 검색 엔진에서 나머지 밑에 보면 검색 엔진 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기본 검색 엔진 말고 기타 검색 엔진이 있거든요. 여기 대부분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탭을 치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이버, 다음, 빙, 블랙아이콘, 픽사베이 등등등.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단한 계산은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계산기를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계산기 단추가 달려가지고 계산기 프로그램이 호출이 되거든요. Ctrl R 하셔가지고 칼크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돋보기에서 그냥 계산기 치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계산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보다 훨씬 편하죠. 주소 입력줄에서 그냥 123456798 곱하기 8 나오죠. 다시 곱하기 45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인 45도 여기 또답 결과 값이 나오죠, 그죠? 텍스트를 드래그 후탭 위치로 가면 검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이콘을 탭 위치로 가면 이렇게 끌고 가면 탁 놓으면 아이콘에 대해서 검색을 하죠, 그죠? 화면 여기 화면이 있는데 이것을 끌고 가면 또 화면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죠, 그죠? 오늘은 간단하게 크롬 브라우저의 주소창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